300m 앞에 보행자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300m 앞 교차로에서 복정역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4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4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0m 앞 오른쪽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1km 앞에 시속 9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9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km 앞 분기점에서 왼쪽 도로입니다. 1km 앞 분기점에서 왼쪽 도로입니다. 600m 앞 분기점에서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3.2km 앞 금곡고가교까지 직진입니다.
2km와 금곡 고가교고 가차도 진입입니다. 300m 앞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1km 앞 금곡 고가교고 가차도 진입입니다. 600m 앞 금곡 고가교고 가차도 진입입니다. 잠시 후 금곡 고가교고 가차도 진입입니다. 4.9km 앞 보정 교차로 3거리까지 직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6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6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보정 교차로 3거리 분기점에서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50m 앞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500m 앞 보정 교차로 3거리 분기점에서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50m 앞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300m 앞 보정 교차로 3거리 분기점에서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50m 앞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50m 앞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1km 앞 교차로에서 마북동 주민센터 자이 3차 아파트 방면 우회전입니다. 500m 앞 교차로에서 마북동 주민센터 자이 3차 아파트 방면 우회전입니다. 300m 앞 교차로에서 마북동 주민센터 자이 3차 아파트 방면 우회전입니다. 3.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300m 앞 교차로에서 동백 죽전간도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6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6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